짧은 순간이었지만 당신의 마음은 긴 여행을 했습니다. 위험하니까 예. 그런 걸 사회면에 보보토크쇼 자기야가 100년 손님으로 개편 후 화제입니다. 그 웃음 지역들을 직구 인터뷰에서 만나봤는데요. 아주 현장이 웃음바다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직구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자기야 100년 손님 팀의 직구 인터뷰 출연하고 싶었습니다. 한밤의 팀에 신현준입니다. 가정스럽네요. 결혼과 함께 자기와 100년 손님 MC로 합류했죠. 새 신랑 신현준 씨.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또 정색을. 자, 탁재훈 씨가 결혼을 말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진짜 신현준 씨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둘 단 것 같아요. 둘 단 것 같아요. 모르는 면도 좀 많죠? 아니 일단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은행나무 침대거든요. 은행나무 침대 이후의 영화를 제가 못 보게 하고 있어요 사실. 쇼크. 쇼크. 뭘 쇼크해. 이미지를 바꿨잖아요. 좀 진중한 이미지에서 저 약간 깃털 같은 이미지로 정신하고 영화 찍은 다음에 그렇게 된 거야. 진중한 역할이에요. 아,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볼지 몰랐어요. 저는 범죄 역할이에요. 선을 긋겠습니다. 결혼하고 당황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결혼하고 당황을 해요?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 같이 사니까. 있더라고요. 되게 궁금한데 저 아직 못 텄거든요. 귀반이요? 귀반? 귀반? 안 튼 거면 상당히 어려운 사이인데. 아, 다들 트셨어요. 잘 때 좀 제가. 잘 때 좀 제가. 남편이 곤히 잘 때? 탁재훈 씨가 한참 전에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결혼 생활을 보고 배울 점이나 느끼신 점이 있으신지. 탁재훈 씨는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일생을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친구지 네. 배울 거는 전혀 없는 친구예요. 이분은 또 정준호 씨가 사회를 보셨어요. 걔는 정말 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친한 거 맞으셨죠? 그 SNS 보니까 네. 너무나 한 8인용 식탁 같은데 그 한상 차리셨는데 그게 진짜 젊은 나이에 그 정도 차리면 진짜 지가 보통이 아니신 건데 되게 감사한 게 되게 열심히 차려주세요. 막 이렇게 쪽지에다가 뭐 맛있는 법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레시피를 굉장히 많이 붙여놨어요. 레시피를 그래서 네네. 저를 위해서 굉장히 막 열심히 요리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네. 아내분은 공개를 안 하시잖아요. 간절하게 뒷모습만 공개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얼굴이 알려지니까 굉장히 좀 불편했었거든요. 제 와이프까지 불편함을 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한 거죠. 네. 제가 실제로 뵀잖아요. 네. 너무 미인이시고 키도 엄청 크시고요. 아, 당연히 그러니까 하셨겠죠. 네. 길 가다가 너무 미인이나 키 큰 사람이 제 와이프입니다. 하도 음식을 오랫동안 준비해서 몸에서 약간 음식 냄새가 나요. 백년손님 최고의 스타 하미킴 씨 오셨어요. 스케줄 때문에 네. 살짝 늦으셨어요. 바로 뛰어오네. 자기야 백년손님의 안방마님 김원희 씨입니다. 실수로 룩인가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정말. 야 아름다우십니다. 네. 예 입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저도 질문 마음대로 되는 거죠? 아유 가만 계세요. 오자마자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MC 왜 불렀대요? 아, 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 MC를 그래, 제가 그래. 추천했냐 근데 저는 그래, 정말 그래. 생각도 못 해봤었어요 솔직히 제작진이 신현준 했다고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아 그 사람 있었지. 친하긴 한데 호흡은 맞춰가는 그런 그러니까 뭐 신현준 씨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언제 영화 찍을 때? 맨 처음에 특히나 비율도 좋고 굉장히 훤하다? 잘생겼다? 아 근데 왜 TV에는 그렇게 나오지?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되게 작은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아니라 입이 문제야. 입이 문제야. 저도 사실 그 가문 때 처음 뵀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리딩 아 너무 이쁘셔가지고. 그럼 현재가 중요하죠? 지금 현재는? 아 부끄럽네요. 아 부끄럽네요. 입단속을 입단속을 아유 참 불안불안하네요. 미용 때 모습도 알거든요. 잠시 네. 이제 병원에서 만났던 사이이기 때문에 병원이라고 하죠. 피부과라고 하죠. 아 이분이 왜 집이 신혼이에요.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네. 사실 피부는 지금이 더 좋아요. 그때는 조금 야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좀 말랐었죠. 네, 지금도 영양 상태도 지금 훨씬
또 가리지 않고 또 이렇게 섭취하니까요. 음식 안 하세요? 하긴 하죠. 떡갈비에 떡이 들어가는 줄 알더라고요.